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이 쪽파 씨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쪽파는 씨앗이 아니고 이렇게 알뿌리, 종구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3,000원어치를 5일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고요. 쪽파는 그냥 심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끝을 잘라 주셔야 쪽파가 균일하게 나오고요. 빨리 나오겠죠. 그리고 쪽파를 굵게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쪽파 씨를 좀 큰 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종구가 큰 게 싸게 올라올 때 좀 굵게 올라옵니다. 없으면 좀 작은 것도 심어서 거름을 잘 주고 하면 굵게 키울 수 있죠. 이렇게 좀 알이 큰 거는 한 개씩 심을 거고요. 작은 거는 두 개나 세 개씩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두 개씩 그냥 붙여 놓으세요. 뿌리도 대충 자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걸 심으면 이제 새로운 잔뿌리가 나고 요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파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종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쪽파의 종자는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종묘사 같은 데도 있고 또 재래시장이나 오일장 같은 데도 가면 있죠. 그런데 종묘사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종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씨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 오일장이나 또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릇에 담아놓고 팔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자란 종자를 구입해서 심으시는 게 타 지역에 종자를 심는 것보다는 지역 적응성이 좋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심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심어가지고 다 수확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으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파 씨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걸로 또 심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에서 여러 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계속 쪽파를 키울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잘 잘라 주시고요. 껍질은 벗기시지 말고 이렇게 잘라만 주세요. 이렇게 제가 다 잘랐습니다. 파씨 3,000원어치가 이렇게 1kg짜리 두부 케이스에 하나 찼네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이거를 심어야 김장 때 쓸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어야 파가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지금 얼른 심으시고요. 너무 늦으면 이 파 씨가 쪼글쪼글해지고 또 싹이 터있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 씨를 손질을 하셨으면 하루 정도 있다가 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파 씨를 심어 보겠습니다. 파 씨나 종자나 종구나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유기질 비료를 두 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연 칼슘 비료 굴껍질입니다. 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쪽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 칼슘 비료를 꼭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대유 총진싹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는 옥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벌레들이 날아와서 알을 까놓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대유 총진싹을 섞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흙은 상토이고요. 제가 계속 무엇을 심었던 제사용 흙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 주셔야 되겠죠.
만약 이 상토가 바싹 말라 있으면 물을 좀 축여서 이렇게 섞어 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배수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펄라이트나 또 마사를 조금 섞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촉촉하죠. 만약 텃밭에 심으시는 분들은 또 혹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둑을 약간 만들어서 심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쪽파는 좀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되는데요. 이 작은 스티로폼 상자에 그렇게 간격을 띄다 보면 진짜 몇 개 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을 곳이 없는 분들은 조금 촘촘하게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심었다가 이제 쪽파가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 중간중간 하나씩 뽑아서 양념으로 쓰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거꾸로는 심지 마시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건 두 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덮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꾹꾹 눌러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살짝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쪽파 심는 거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위에다가 대유총진사 뿌려주시고요. 요거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백항균이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피분 요거를 또 여기다 뿌려주겠습니다. 안 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시고요. 햇빛 잘 드는 곳에 키워 주시면 됩니다.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제가 쪽파를 심고 8일이 되었군요. 쪽파는 심어놓고 한 4, 5일이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여기에 엄청 센 태풍이 왔었죠. 그 태풍을 다 맞고도 이 쪽파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작게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4일 동안 제가 사는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쪽파가 너무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쪽파 3,000원어치 사가지고 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배추 옆에도 꾹꾹 눌러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쪽에도 심어져 있는데요. 심을 데가 없어서 제가 햇빛이 별로 안 드는 방그늘에도 심어놨습니다. 또 여러분께 어느 정도 이게 햇빛에 심은 것과 방그늘에 심은 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보여드릴 겸 해서 심어놨습니다. 사실 햇빛이 많이 안 드는 가정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좀 그늘진 데도 심어놨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심었지만 이거는 제가 흙도 덮지도 않고 그냥 꾹꾹 눌러놓기만 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웃기는 건 여기가 더 잘 자랐군요. 파 길이가 더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토마토 심었던 그 자리고요. 위쪽으로 가면 햇빛은 들지만 여기 밑에 쪽이라 햇빛이 들지 않고 해가 질 때만 한 30분 정도 햇빛이 비친답니다. 여기는 거름도 주지 않았고요. 그냥 심어 놨습니다. 이제 유기질 비료랑 천연 칼슘 비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이렇게 해놨고요. 이 쪽파는 그늘이어서 좀 가늘게 올라오겠지만 가늘게 올라온 게 사실은 더 연하고 김치를 담았을 때 정말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딱 좋은 계절, 쪽파 심기 좋은 계절이니까 쪽파 얼른 심어보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